하와이유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전설의 그 게임 찾아왔습니다.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사실 요 게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막상 깔아서 해보니까 재밌더라. 바야흐로 휴지의 잼맨이 시절 카트 나왔을 때 거의 뭐 PC방에서 미쳐 살았거든요. 그때 좋은 카트 사고 싶어가지고 그 PC방 이벤트 그런 걸로 루지 같은 것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모바일 환경에서 굉장히 예, 잘 살는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게임 일단 시작했으면은 이 카트가 없으면은 안 된다고 하던데요. 뱅크 코트! 요게 그렇게 사기라면서 뽑기로만 가능한 카트라고 하는데, 또 현질 오지게 해야 되는 각이잖아. 제가 말이죠, 이 모바일 게임 나오면 항상 현질을 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또 속겠습니까? 일단 철7배 요거 한번 해봅시다. 얼마 질러야 나오는 거냐 이거. 여기 시간의 상점에서 티켓으로 돌려야지 나오는 건가? 한번 돌려볼게요. 일단 모래시계 이거를 사야 되는 거죠? 고급 티켓. 에헤이, 지금 제가 3400개가 있는데 15개야 껌이지. 자, 바로 사요. 솔리드? 잠깐만, 이거 솔리드 사야 되는 건가? 스피드전 레어 카트네요. 아, 근데 저 이거 솔리드에 대한 추억이 또 있거든요. 옛날에 카트에서 루지로 살 수 있는 가장 가성비 갑의 예 그런 카트였는데, 에이 몰라 질러. 헤이. 오오오! 획득 완료! 그 다음 펑크 코스튬?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룩도 또 중요하거든요 이거? 이거 다 사? 예이! 자, 고급 티켓 한 번 더! 렛츠 고! 뿅! 어? 나뭇잎 스피드? 다 질러 다 질러. 아 모르겠다. 어 뭐야, 10일짜리네? 아하이! 고급 티켓! 나와라! 핑크 콜튼! Nope. 나오는 거 맞습니까? 아, 나오면은 핑크 콜튼 무조건 30% 세일 해준다고는 하는데. 제발! 핑크 콜튼! 주세요! Nope. 해봐. 아, 솔리드 좀 적당히 나와. 나 샀잖아, 이거. 뭐야! 나 800 얼마에 샀는데 왜 600이야? 이런 상황과 아주 딱 맞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휴지가 휴지했다. 솔리드 적당히 나오고. 핑크 한번 있으면 레전더! 화가 조금 슬슬 나네? 이거 자극을 한다고? 레전드! 마라톤 자꾸 어필하네? 나올 때까지 간다. 이거 안 되겠어. 오! 잠깐만, 이거 뭔데 이렇게 멋있어? 이거, 야! 날 자극하지 마! 아! 저기요, 넥슨 운영자님. 저, 이번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에이 질러 그냥! 아이 몰라. 이렇게 되면은 진짜 나올 때까지 한다는 마인드요 정말. 어? 캣! 또 다 질러놔야 되나요? 제발 나와주세요 제발! 어. 얍! 얍! 제발! 어, 반짝 금발. 금발 또 질러. 오케이. 와, 이거 잠깐만. 10만원 순삭되는 거 실화냐? 현질로는 거의 불올급인데요? 불올 이상인 것 같기도 하고. 아이,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마세요. 아, 저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코튼 얼굴 좀 한번 보여줍시다. 아, 이제 느낌 알잖아. 아, 나올 때 됐어, 진짜. 응? 얍! Nope.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 아하하, 나와야 나 이제 땄다! 이게 기본 한 30만원은 써야 뜨는 느낌인가 봐요. 어찌됐든 그토록 갖고 싶던 팬클 커튼! 오! 이 아름다운 자태 보세요. 어, 아, 돈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자본의 향기입니다. 아. 꿈에 현질의 맛 한번 볼까? 아 이런 삐약이 모자. 어 힙하지 않아. 오호!
반짝반짝 반짝반짝 너무 좋아. 자 우선 카트는 연카를 한번 타보고 나서 단계적으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막상 처음부터 피크코트 타버리면은 이게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모른단 말이죠. 랭킹전? 랭킹전이 레벨 10일 때 열리네. 우선은 그러면은 오늘 스피드전 한번 바로 즐겨봐야겠네. 가자! 이 자식들 뭐 시작부터 뭐 캐시템 타고 있는 놈들이 좀 있네. 괜찮아요. 실력으로 아장 내봅시다. 오케이. 그래도 시작하자마자. 야, 어디가! 아, 이게 자동으로 앞으로 가지는구나. 야, 치열한 거 봐. 슉! 트리퍼터! 그렇지. 슉! 트리퍼터! 버스! 가볍게 이렇게 해서. 야. 어허! 스톱. 같이 가자, 친구들. 야, 얘네들 두서 아예 쓸 줄 모르나? 야, 엄마. 형이 오늘 제대로 알려줄게. 뿔때! 가볍게 1등 한 각인가? 카드 감성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슈! 아, 영카라도 가볍게 1등 하는 큐지아코. 지금 압도적 1등이야. 아니야, 핸디캡. 동요하지 마요. 이거 주작 아니야, 잠깐만. 괜찮아. 아하! 이거 뭐, 잠깐, 이거 화면이 뭐 뜨냐? 아, 이게 양쪽 화면을 계속 번갈아가 치면은 뭐 부스터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거구만. 이건 안 지지. 이건 절대 안 지지. 잠깐만, 부스터! 근데 이렇게 힘들게 이긴 거 맞아? 아우 피그 솔레드 룰알파 마라톤. 세이버를 제가 하던 당시에는 세이버가 진짜 거의 끝판왕 카트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얻어?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야 이거 너무 멋있잖아. 거의 뭐 건담 같아. 로버트 느낌. 킹크커튼 출격하기 전에 제 추억의 단계는 솔리드 비치 수상 비행장 여기로 갑니다. 아 추억의 솔리드 출격 가보자. 빰. 좋아. 뚜리퍼터에서 계속. 오. 뚜리퍼터. 부스터. 오야야, 어디까지 가? 오. 뭔가 순간적으로 기술 쫙 쓴 것 같은데. 가자. 쫙쫙쫙 모이는구만. 깎아주고. 부스터. 깎아주고. 부스터. 깎아주고. 연속 끌기? 이게 끌기라는 기술인가? 여보, 어디야? 야. 아, 저쪽이 지름길인가 보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살짝, 숏. 치워주고. 꺾어주고. 달려요! 야, 이건 좀 망했어. 아니 이게 박으면 안 되는데 너무 박는데요? 아, 맵을 모르니까 어렵다. 잠깐만 나 저 이번에는 저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부스터 써서 부스터 넘어! 야 이번엔 넘는다. 나와. 어디가? 아 아니 이게 넘어! 꼬라치! 아 이거 무조건 지름길이네. 와 3분 20초 레전드. 누가 봐도 개망했죠? This is legendary pink curtain. 두둥 등장 핑코로? 예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나랑 미러전 뜨는구만. 2 1 시작부터 압살하지. 자 여기서 드리프터 쳐주고 넌 달라 임마. 가자 부스터. 오 초반은 제가 약간 불리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아 아니 아직까진 괜찮아. 어? 역시 가장 강력한 적은 나인가. 야 과거의 나에게 지울 순 없지. 야 뜻밖의 핑크코튼인데 엄청난 접전인데요? 아니야 나는 이제 지름길을 알았기 때문에. 아 여기 박는 건 국룰인가? 자 일단 부스터 태우고 순식간에 한순간에 넘어가야 돼. 자 여기서 넘어가!
그렇지! 꺾어! 주고 부스터! 오케이! 1분까지 줄였어요 한 바퀴에. 여차까지 줄일 수 있으려나 이러면? 아닌가? 아니네! 대폭 줄었는데요 이 정도면? 하지만 이렇게 좋은 카트도 주인에 따라서 쓰레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현재까지. 아 여기서 왜 이렇게 박는 거야? 제발 제발 넘어. 오케이. 오 부스터 좋아 좋아 점점 빨라지고 있어. 일단 3분대 2분대로 한번 마감 지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여기서 살짝 꺾어주고 쫓고 살짝 숏으로 부스터 채우고 달려. 여기서 한번 꺾고 과연 2분 때 2분 컷 가능할까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순간 부스터 두 개 생겼냐 방금? 아! 안돼! 이거 박으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거의 다 여기 무조건 부스터로 또 넘어가고 빰! 부스터! 제발! 가자! 꺼내! 아! 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인싸게임 그 자체, 예,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아니, 저 이 모바일에서 약간의 PC 감성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주변에서 왜 갓게임이라고 하는지 오늘 좀 느껴졌어요, 확실히. 제가 할 줄 아는 건 현질밖에 없습니다. 흑우유지, 흑지에게 생각나시는 꿀팁도 있으면은, 예, 댓글로 좀 많이 좀 알려주세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랭킹 정도 좀 해보고 라이센스도 한번 도전을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축하!